저는 오늘 그 북한 도발 위협의 전망과 국지 도발의 변수, 또 한반도 긴장 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안보 대책 방안 등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에 생생하시겠습니다만은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 불가침 합의 무효화, 또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각종 레짐의 무효화는 물론이고 제2의 조선전쟁, 최후의 돌격명령 대기, 핵보유국 영구화, 핵선제타격 권리 행사, 우리식 전면전 등 전면전 위협과 핵무기 사용 위협을 노고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일단 숨고르기 과정으로 단계로 보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 유지, 또 국민의 차분한 대응,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적절한 정책 노선 등이 안정화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위협의 실체, 또 북한 체제의 특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왔는가, 또 우리의 대응 방향은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가 하는 이러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남북한 관계는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피하간 전쟁을 중지한 적대적 관계이면서 또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특수관계라는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의 도발은 2953회에 이릅니다. 휴전선과 해강안, 제3국을 위한 침투 도발이 66%이고 대통령과 항공기에 대한 테러, 미군에 대한 테러, NLL 및 해상 도발 등이 포함된 국지 도발이 34%입니다. 그 북한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수의 국내 식자들조차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은 경제 규모, 장기간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군비 증강을 지속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국방비 규모가 북한의 몇 배가 되는데도 왜 아직도 북한을 군사력으로 압도하지 못하는가 하는 등의 의문이 그것입니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이라는 것을 발표한 이후에 일관되게 재래식 전력을 증강시켜왔으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주력하여왔습니다. 그 군사적 상식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북한의 핵능력이 무기화된다면 재래식 전력의 우열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군의 고민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군사비를 재정의 30 내지 32% 수준으로 발표하였는데 1972년부터는 재정 대비 17%로 급락한 수준으로 발표하였습니다. 1972년도에 무기의 생산 공급 등 군수 공업을 전담하는 제2경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때부터 군사비를 체계적으로 은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공표한 군사비에 은폐된 군사비를 적출하여 포함하고 북한 원화가 갖는 구매력 지수를 감안하여 달러화로 환산하는 이러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군사치에 가깝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북한이 발표하는 군사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119만 대군이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온 무기와 장비들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북한은 2010년도에 군사비가 재정의 15.8%이고 그것을 달러화로 공식 환율을 통해서 계산하면 6.4억 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이와 같이 군사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북한 특유의 경제 방식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즉 북한은 궁정경제, 또 군사경제, 민수경제로 크게 대별할 수 있고 궁정경제와 군사경제를 위해서 민수경제의 피폐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평가하면 2010년도 북한의 군사비는 실제 발표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6.4억 불입니다만은
약 80억 불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 여기에 핵 개발 비용을 포함하면 약 90억 불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 간 군사력을 평가해 보면 한국군의 지상군 열세, 해공군 우세로 평가합니다. 북한은 다량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또 대규모의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면에서 우세하고 한국군은 무기의 질적 수준과 전쟁 지속 능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주변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정권 생존이라는 그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압 애교 수단으로 사용할 의지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의 생존 이외에 그 지켜야 할 만한 가치 또는 시설,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크게 많지 않고 또 주민의 희생을 쉽게 감수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위험 감수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은 전면 공격, 국지도발 또는 불안정 등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한미연합군의 지속적인 감시 하에 징후 목록이 검토되면서 위기 관리가 실시되고 또 적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국지도발의 경우에는 한국군은 수십 년간 수십 차례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하게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도발하고 우리는 대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국방부와 합참이 수차례 천명해 온 바와 같이 한국군은 적이 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과 지원 대력 필요하면 지휘 세력까지 타격한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 대응 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저들이 그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국내의 모든 노력들이 통합된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 대응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에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여러 대안들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이고 유용한 방안은 군사적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 개념으로의 전환, 또 맞춤형 확장 억제의 구체화, 킬체인의 구축 등을 포함한 한국군의 독자적 억제 역량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에 걸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의 노력을 뒤돌아보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적 상상에 근거해서 불필요한 관용과 양보만 거듭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 핵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를 우리 자신을 위협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철저히 인식하였는가 하는 그러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북한의 핵 문제는 그들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이상 단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군사적 억제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나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달성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Now I would like to wrap up my speech. 긴장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는 앞으로 5 내지 10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대남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본적 목표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인 전략 개념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보다 평화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중국의 병법에 대해 손자가 말한 바와 같이 적이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적이 공격해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적이 어떠한 유형의 위협 또 도발을 해도 이를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군사적 역량과 결연한 국민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에는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구축하고 또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o my comments.